사물하면 하나 둘 셋 사물하면 화이팅! 이쪽을 봐야지 날 보고 하면 안 되지. 아 저기요. 여긴 포천이고요. 지금 산호라면 지금 촬영 중이고요.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이제 촬영이 끝날 것 같아요. 젊은 농부입니다. 젊은 농부. 뭐 하시는 거예요? 유튜브 찍는 거예요? 네. 아 유튜브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. 주소 좀. 주로 농사 짓는 거 찍으시는 거예요? 저는 네. 어머니랑 같이 뭐 조리하는 거 지금. 아 조리하는 것도. 농사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? 9월 되면은 만으로 2년이에요. 여기는 고추밭 1,000평이에요. 1,000평? 네. 와. 드론으로 먼저 찍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유 아줌마 두 분이서 일을 잘 하시네. 아유 뭐 일동댁이고 저기 이동댁일까? 저는 이동댁이고 아. 저기는 일동댁이에요. 아 그래요? 아이고 아유 뭐 시집도 안 가신 두 분 같은데 지금 시집은 가셨어요? 아니요. 아이고 네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야 되겠네. 여기 와가지고 힘 좀 쓸 남자로 해주세요. 아 힘 좋은 남자? 네. 아 예 알았어요. 아유.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. 올릴게. 이따가 따로. 네, 유튜브에다가 산호라면 마지막 날 이렇게. 촬영 어떠셨어요? 일단 재밌었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악역 맡은 분들이. 네. 공공장소에 가면 욕을 먹는다 하잖아요. 나도 방송 나가고 뭐 농협 나가봐야지. 어찌나 저기 나쁜 놈을 볼지 한번 나가봐야죠. 예. 나쁜 역할이셨군요. 어떠셨나요?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. 네.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. 네. 아 메인 PD님이 되게 까칠하시더라고요.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일주일이 너무 막 잠도 잘 못 자고. 네. 내일은 어떻게 뭐라고 하시려나 이러고 나는 그냥 일반인인데 너무 아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. 네.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네. 네, 다시는 뵙고 싶지 않네요. 네. 어우 역겨워. 농담이시죠? 그럼요. 어떠셨나요? 아 애들하고. 예. 네, 아주 좋은 추억거리 만들었어요. 네. 고향도 가서. 네. 맞아, 맞아. 나 그게 제일 보람있어. 네. 사물하면 하나 둘 셋 사물하면 화이팅! 이쪽을 봐야지 날 보고 하면 안 되지. 아 저기요. 방송을 했지 나는 아들만 보여. 하나 둘 셋 사물하면 화이팅!